이제 성능에 제약 없는 일체형 PC는 일반 TV와 같이 가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러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테크 얘기. 오늘은 LG에서 출시하지 않은 스탠바이 미 게이밍고 2세대를 제작한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그간 일체형 PC는 모니터에 어떻게든 작은 PC를 넣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능은 물론 발열 관리 역시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기 말방구 실험실에서 제작한 일체형 PC는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고사양 게이밍 데스크톱을 제작한 후 그 안에 역으로 디스플레이를 넣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무려 3개나. 이제 성능에 제약 없는 일체형 PC는 일반 TV와 같이 가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일체형 게이밍 PC의 성능.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이번에 제작한 제품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할 수 있는 스탠바이미 게이밍고 2세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1세대는 스탠바이미고에 미니 PC를 연결한 단순 조합이었다면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6인치 디스플레이를 본체에 넣기 위해 전면 및 측면 통유리로 디자인된 미들 타워 사이즈의 NGXT의 H6 플로우 매트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블랙 컬러가 아닌 화이트를 선택, 딱딱한 게이밍 데스크톱의 이미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체형 PC에 있어 디스플레이 품질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는 16인치 사이즈 16:10 화면비를 지원하는 IPS A급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대화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밝기는 무려 500니트, 색역은 sRGB 10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게임을 위한 제품인 만큼 144Hz의 고주사율 역시 지원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3.5인치 사이즈의 IPS 패널을 사용한 소형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PC의 대부분의 정보, 온도,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측면에는 8.8인치 1920x480 3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 IPS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그 외 이미지를 넣어 나만의 스탠바이미 게이밍고를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수지 이미지를 넣어 모든 연결 케이블은 내부로 배선 정리를 해준 만큼 깔끔한 일체형 PC 본연의 느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를 사용하는 만큼 실제 사용 시 전원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고성능 무선 안테나를 지원하는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X 보드를 사용해 최신 규격인 와이파이 6는 물론 블루투스 5.3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측면 고정나사 하나만 가볍게 돌려주면 전면 강화 유리를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어 추후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말방구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작한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해 디자인의 완성도 역시 높였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출입 허가증 스티커를 부착, 비로소 일체형 PC를 사용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매장 내에서는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 일체형 PC에서 사운드 역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체형 PC답게 내부에 3W 스피커 2개를 탑재해 총 6W 출력의 사운드를 체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체 자체가 하나의 울림판이 되는 만큼 조금 더 깊고 풍성한 사운드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작한 스탠바이미 게이밍고 2세대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까요? 제작 과정은 잠시 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지만 전체적인 스펙은 이와 같습니다. 일단 프로세서의 성능부터 체크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 및 2024를 통해 각각 테스트를 돌려본 결과 R23의 경우 멀티코어는 33,683점, 싱글코어는 2,155점, 2024의 경우 멀티코어는 1851점, 싱글코어는 119점을 보여줬습니다. 그 어떤 일체형 PC에서도 만나보기 어려운 수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래픽 성능을 확인해볼까요? DirectX 11 기반인 Fire Strike의 경우 32,342점, 그래픽 점수는 33,406점을 보여줬습니다. DirectX 12 기반인 Time Spy에서는 총점 14,151점, 그래픽 점수는 13,613점,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테스트하는 포트로엘의 경우 그래픽 점수 8,195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고사양계 시스템을 적용한 만큼 쿨러 역시 2열 순행 쿨러를 적용 발열 관리를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케이스 측면에 120mm 3개의 팬과 상하 좌우 메쉬 패널 설계를 통해 공기의 흐름이 뛰어나 고사양 일체형 게이밍 PC로 만들기에도 적당했습니다. 특히나 포터블 휴대용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덕분에 발열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공기 흐름을 측정해본 결과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체형 PC로 인한 발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체형 게이밍 PC는 사실 역발상으로 제작을 시작한 모델입니다. 커다란 본체 사이즈는 그대로 가면서 모니터를 본체에 넣는 방식으로 말이죠. 재미로 시작했지만 완성이 돼가면서 생각보다 나름 활용도가 높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6인치 2.5K 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사실 모니터로는 작을 수 있겠지만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본체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메인이 아닌 서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대화면 게이밍 모니터를 연결해 메인 모니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원 코드 하나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만큼 거실에 두고 영상 및 게임을 즐기는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차 안에 혹은 캠핑장에 가서 즐기는 건 사실 무리가 있겠지만 일체형 PC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있다면 무선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번 스탠바이 미 게이밍고 2세대의 게임 성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RTX 울트라 DLSS3 자동 모드 기준 2.5K 해상도에서 최소 59, 평균 78, 최대 11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높음 옵션 기준 최소 130, 평균 157, 최대 22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디아블로4는 높음 옵션 DLSS 균형 모드에서 최소 52, 평균 119, 최대 29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울트라 옵션 기준 최소 54, 평균 144, 최대 41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는 미션 플레이에서 평균 125, 최대 38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5개의 게임 모두 2.5K 고해상도에서 플레이를 해봤지만 높은 옵션 기준에서도 게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본체에 넣어서 즐기는 게임은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을 즐기거나 포토샵 및 프리미어와 같은 영상 작업을 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제 일체형 PC의 구성을 확인해볼까요? 구성을 보면 여러분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서는 20코어 28스레드 최대 클럭 5.6GHz를 지원하는 인텔 코어 i7-14700K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체형 PC 중에서 해당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제품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760M 어러스 엘리트 X AX보드를 사용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스 14+1+1 페이지에 파워 구성을 지원하는 이번 제품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B보드 중에서 오버클럭이 잘 되는 모델로 소문났습니다. 특히나 케이스와 동일한 화이트 컬러 제품으로 전체적인 컬러감을 맞출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 3개 디스플레이의 전원을 모두 후면 USB 포트에서 공급되는 만큼 다양한 포트 구성 역시 중요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타입 C 포트, 그리고 2개의 서브 디스플레이는 USB 3.2 젠 1 타입 A 포트를 사용했음에도 4개의 USB 2.0 포트 및 USB 3.2 포트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전면부에 위치한 타입 C 및 타입 A 포트가 2개 추가되는 만큼 넉넉한 포트 구성을 자랑합니다. 게이밍 일체형 PC에 있어 스토리지 역시 중요하겠죠. PCIe 4x4 M.2 SSD를 지원하는 ADATA 리전 960 2TB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넉넉한 용량은 물론 읽기가 무려 7400MB/s, 쓰기는 6800MB/s로 빠를 뿐만 아니라 가격도 최저가 기준 169,000원대로 동일 스펙 대비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또한 기본 구성품으로 방열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체형 PC를 조립할 경우 파워 서플라이는 풀 모듈러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케이블을 따로 정리해 줄 필요가 없어 보다 더 깔끔하게 선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맞춘 만큼 파워 역시 화이트로 통일감을 줬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제품은 다크플래시 언모스트로 1050W 출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16핀 600W 케이블을 기본 제공하고 있어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시 확장성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PC를 조립하면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 통유리로 내부를 볼 수 있었는데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여기 정면 유리에
투명 양면 테이프를 사용 고정해줬습니다. 휴대용 디스플레이만큼 미니 HDMI 입력 포트 및 전원 공급은 USB Type-C 포트를 사용했습니다. 90도 각도로 제작된 스프링 HDMI 케이블을 사용 후면에 있는 그래픽카드 포트에 연결해줬습니다. 보드 내에 HDMI 포트가 추가로 있지만 해당 포트를 사용하면 주사율이 120Hz가 아닌 60Hz 고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GPU에 직접 연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브로 사용된 8.8인치 디스플레이는 기본 60Hz를 지원하는 만큼 스프링 케이블을 사용 메인보드 내부에 있는 HDMI 포트에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전원 공급은 USB 케이블로 후면 포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디스플레이는 USB Type-C 포트만 사용 전원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만큼 USB 케이블로 후면 포트에 연결해줬습니다. 케이블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이처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에서 구매했던 LED 케이블을 하단에 고정해 멋을 더해줬습니다. 확실히 휴대용 디스플레이가 얇고 가볍게 제작된 만큼 전면 유리에 고정해 사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논글레어 패널이 통유리를 만나 글레어 패널로 변한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겠죠. 그렇다고 디스플레이를 외부에 부착한다면 케이블도 본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고사양 1차원 게이밍 PC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1차원 PC 상단에 맥도날드에서 받았던 슈퍼마리오 캐릭터를 부착해 디자인을 완성해줬습니다. 이번 스탠바이 미 게이밍고 2세대 모델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실물로 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생각을 조금 바꿔 제작한 게이밍 1차원 PC 스탠바이 미 게이밍고 2세대.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Monitor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 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거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